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 CBS 올포원 십계명 시리즈를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뭐 첫 장면이라면 아마 저 어렸을 때 과자 훔쳐 먹던 장면인데요. 뭐 저는 솔직히 정말 그랬고요. 네. 예, 옛날,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은 이런 데다가 과자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죠. 예,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진짜 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아저씨 눈치 보면서 몰래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계산하고 그랬던. 네.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가정을 갖고 아이를 기르면서 만약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제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식료품 훔친 아버지가 선처를 맞아. 받게 되었던 뉴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이제 저처럼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훔친 죄는 이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아이고. 이런 게 죄인가요? 네, 레오 씨, 이거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무슨 소리? 위에서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레오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네가 뺏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 네. 레오 씨가 올린 시청률 같아요. 이 벌레 같은 날을. 벌레 같은 날을. 그러니까요. 이 물질 도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물질도 훔치는 그 도둑질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다 보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과연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그 도둑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뭐 이게 과자를 네. 이렇게 했다든지 뭐 마음을 훔쳤다든지 아 마음은 거죠? 지금 네. 마음 아. 있으신가요? 안 웃어 먹고 그거 뜨끔하게 하시는 너무 저격으로 대기실에서 이 중에서는 네. 뭐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희 네. 우리 성훈 형제님 고백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네. 저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최고의 일탈 중에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도 그냥 막 뭐 이렇게 모자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훔치고 나중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배로 갚아드렸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경험 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 설교 시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목사님들부터 지키기 약간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만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자신 있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계명은 안 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왜 도둑질 안 하잖아요. 옛날은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한 이후로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 우리의 도둑질은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아이디어 도둑, 지적 재산권, 또 저작권, 카피라이트, 또 밤에 뭐 하죠? 음악이나 영화 다운로드 이런 거 인터넷으로 거짓 판매 실적 올리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하는 거 상대방을 속여서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위에 도둑질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9%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요. 회사의 물건을 훔쳤거나 훔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볼펜이나 그다음에 복사용지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그 사모님들께서 얘기해요. 그 복사지 좀 가져오라고. 우리 복사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갖다 놓는 거죠. 또 뭐 그런 것들 많이 갖다 놔요. 여러분 끝나면 여기 있는 물들 다 챙겨가시지 마세요. 그렇죠? 시간 도둑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간이 돈이죠. 그래서 시급, 주급, 월급이 있는데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를 본대거나 컴퓨터 게임을 살짝 한대거나 그죠?
요거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장시간 통화를 한다거나 개인 용무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면 이제 외부에 출장을 살짝 나갔다가 아예 장까지 다 봐요. 그죠? 오늘 장까지 다 봐서 늦게 들어온다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다섯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양 하나에는 넷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생계에 관계되죠. 소는 길들이기가 훨씬 힘듭니다. 많이 갚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소가 살아있어요. 양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갑절로만 배상하라 그랬어요. 근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러니까 뭐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의 경우 보면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들키면 7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사실 줄이는 건 간단한 이제 음식 훔치는 거지만 그럴 시간 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들키면 7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거룩하게 여겨요. 그리고 못 갚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뭐 줄일 것이 없어서 먹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멸시치 말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동정은 해야 돼요. 그러나 도둑은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질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도둑들은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자선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뭐가 있죠? 이삭 줍기, 객과 고아와 과부 추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년마다 십일조가 있죠. 성읍에 그 3년마다 저축해놨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잘 구축하려고 애쓰는 거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한 기독교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건전하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못 먹고 이렇게 줄여서 훔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선의 대상과 가난한 사람과 구분해야 돼요. 자선은 무조건 베풀어 줘야 돼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훔칠 생각 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예요?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 이 8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럼 질문하러 마칠게요. 우리는 과연 도둑질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나요? 그게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계명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살면서 보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10가지 계명 중에 조금 자유할 뻔 했다가 또 부담이 되는 계명일 수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 시대에는 훔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전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하고 있는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배임과 횡령이라는 기준에서의 도둑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도둑질 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보면 존 F. 케네디 공항 유명하잖아요. 이런 존경받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뭐 드골 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항 이름을 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남부 퀸즈에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기에 존 F. 케네디와 버금가는 뉴욕의 그런 공항의 이름으로 채택되었을까. 그는 무려 그가 1947년 죽기 전 2년 전까지 3선의 뉴욕시장을 할 정도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역대급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젊은 시절 판사로 재임할 때 그가 직결심판 재판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난한 노인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현대판 장발장이죠. 빵 얼음치다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정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딱해서 이건 도대체 이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도둑질밖에 없어. 그렇다고 그냥 그거를 풀어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버리기에는 또 법적 공정성에 위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가 아주 멋진 판결들입니다. 어떻게든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벌금 10달러를 내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판결을 또 내리기를 이런 노인을 방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내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고 자기가 그 노인의 벌금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서기에게 중절모를 벗어서 모든 재판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도 벌금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50센트씩 낸 게 47달러인가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그 돈을 주어 이제 열심히 다시 갱생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그 멋진 명판결의 주인공이 바로 라가디아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새겨봐야 될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조화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양극화나 빈부의 격차나 또 교회도 지금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이마만큼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임이 뭔지 아세요? 배임은 자기의 물질적 유익이나 혹은 제3자의 돈을 받고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자기 유익을 얻는 간접적인 도둑질이고요. 횡령은 말 그대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돈을 자기 임의대로 다른 목적으로 써버린 착복한 직접적인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배임과 횡령이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도둑질의 하나 범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다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관계, 영향력, 또 뭐 스펙, 지식, 미모 지금 안 주셨지만 혹시 뭐 나중에라도 성형외과를 통해서 주신다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 것이 아니라 내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다 내 것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난 남의 거 안 건드렸어. 난 도둑놈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이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그 임무를 저버린 배임과 또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하에 다 써버린 횡령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 저지르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아야 될 것이다.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종결점이 다릅니다. 너를 번성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상은 여기가 종결해요. 이런 복 받았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렇게 해줄 테니 너는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막 물질만 쫓아서 복을 쫓아다니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로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복을, 시간을, 건강을, 또 관계를, 지식을 다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축복받고 성공된 이 시대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 앞에 당당하다 생각했는데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도둑질의 주인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과 시간과 모든 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흩어지고 나눠져야 될 물질이 또 시간이 내 재능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잘 흘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 끝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을 너희가 만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짙은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둘이가 어둠 속에 기어서 수박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박을 통통 팅팅 계속 탁탁 두드리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소리가 아주 맑고 투명해서 이거다 해가지고 잘려내는 순간 후레쉬 불빛이 쫙 비칩니다. 주인에게 들킨 것이죠. 순간 얼어붙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들 누군지 다 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구와 저 이제 둘이서 잡혀서 결국 원두막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원두막에 올라갔는데 아저씨가 벌을 주셨어요. 굉장히 센 벌을 주셨는데 수박 큰 것을 잘라주시고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와 저 둘이서 그날 수박 배 터지게 먹느라고 배가 수박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수박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말해. 그렇게 하지 않고 훔치는 건 도둑질이야. 그런데 너희가 수박을 서리 왔다가 밟으면 수박도 아파. 그리고 어린 수박 자꾸 만지면 수박도 병든단다. 그러니까 꼭 말을 해라.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고 잊혀지지 않는 한여름 밤의 추억입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아저씨 밭에는 다시 서리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또 갔었다라는 얘기죠. 예. 8계명은 사실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계명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는 사기, 착취, 착복, 불로소득.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내가 노력 없이 그저 얻은 것. 내가 노력 없이 거둬졌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직접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거나 태만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윤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술이나 지적 소유권이나 정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의 공간 이동만을 자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8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의 현대적인 의미는 너희는 공존, 공생,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 개인의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있다라면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 속에만 머물면서 내가 남의 것 훔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남의 것 훔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을 굉장히 좀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그런 도둑질만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조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명령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한 문장인데 그러고 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엄청난 계명이에요. 8계명을 지키기 위한 실마리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그냥 본질적으로 인간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훔치고 뭐랄까 자꾸 이렇게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면 뭐 이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리품 같은 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또 훔치고 또 교회 부흥 초기에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또 그 중에 일부를 또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고 아 정말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그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초대교회 분들은 구원의 엄청난 약속을 눈앞에 보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둑질을 멈추지 못하는지 예 하나님의 것을 또 명하신 것을 이렇게 자제할 수가 없는지 예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근원을 따지고 보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럼 왜 자족하지 못할까? 결국은 이제 뿌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세 살이 되면 애들이 벌써 물질관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4, 5살이 되면 소유욕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도덕관념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대요. 그걸 안 가르치면 정말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가 또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뭐 설이 수박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막 너무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박설이 정도는 애교, 그죠? 그런 재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이제 정말 아까 말한 지식을 훔친다든가 아무 길티 없이 아무 죄의식 없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탁하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중고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은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 뭐 영적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척도를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죠. 네.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써놨던 얘기 똑같이 말씀하셔서 일단 보셨나 봐요. 탐욕. 탐욕은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막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아, 노후에 어떻게 살지? 아, 나중에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불안의 또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도 똑같은 작전인데 마귀가 뭐 사탄이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해서 우리를 막 그냥 갖가지 계교로 속이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해놓으면 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걸. 다, 그러니까 딱 이거 다 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항상 들어와서 그러네. 딱 하나 안 주신 거. 그거를 자꾸 우리 시선을 뺏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딱 하나 안 주신 머리숱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뭐 우리 조례원 형님 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진중한 입 막 이런 거 하나 안 주신 거. 막 이런 거 하나에 집착하면 나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러다 보면 무섭다 그러시네. 그러다 보면 네. 이 의심이 쌓이고 불신이 가지고 불신은 또 탐욕으로 가고 그러면 자꾸 더 가져야 되니까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비유하면 그 쥐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쥐가 좋아하는 것을 쥐덫에 이렇게 안에 가운데 수북하게 멸치 머리를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멸치 머리를 흩어놔요. 그러면 쥐는 반드시 그 쥐덫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쥐 안에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멸치 머리 하나에 만족을 못해요. 그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고 반드시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뛰어들면 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죠. 왜? 그 쥐의 속에는 그 멸치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을 계속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그 욕구, 욕망, 욕심을 결국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인 탕저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철컥하고 이제 쥐덫에 잡히듯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 보면서 내 노트를 보니까 나도 그걸 써놨어요. 더더더라고 써놨어요. 더. 그죠? 이게 되면 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준이 있고 또 사회가 마치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기준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사실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자들 돈은 뭐 당연히 이렇게 가져도 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저 사람들은 권리가 없고 우리가 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도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아까 이제 4-5세부터 그걸 정말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하나는 관심을 많이 못 받아도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이런 형태, 죄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나가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막 인간관계 다 깨지고 뭐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어릴 때에 축적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신앙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이걸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겠죠. 네. 욕심과 탐욕이 분명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꾸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우리의 분량에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제게 주신 것보다는 남에게 더 주신 게 없나 항상 눈이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었던 것 같고요. 세상에서 또 더 가지라는 그런 목소리에서 귀를 기울였던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보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인 거고 또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떨 땐 문제가 어려워갖고 시험 이렇게 시험 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너무 심오한.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인용한 말씀은요, 말라기 말씀이죠. 야. 그러면 이제 말라기 말씀이에요. 예. 아멘. 그러면 그 문맥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이슈가 11조로 가고 이제 봉헌물로 가는데, 11조는 뭐 다른 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고, 봉헌물도 보면 거기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봉헌물.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거예요. 그 봉헌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영적인 일꾼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몫으로 돼 있는 것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우리 이제 영적인 일꾼들을 잘 대해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한 거고요. 그걸 이제 좀 확대해달라고 했으니까. 확대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뭐 11조 내고 뭐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냥 탐내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거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건전한 물질관, 그죠? 또 아까 나온 뭐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주제를 따로 또 한번 다루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 과연. 더더더가 아니라. 그죠? 그런 거는 자꾸 얘기하고 고민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우리 죄성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편으로 그 아까 안호성 목사님께서 현대판 장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당장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그 장발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줘야 할지, 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답이 아까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심중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모든 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또 합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막 탄식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죄진자들이 이야기 나오는 거. 사울도 그랬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에서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왜 배고파 죽겠는데 또 사냥 갔다는 거기서 또 팥죽을 쓰고 있냐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는 단호하게 목사로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자꾸 죄를 점점점 번져가고 더 전염돼서 더 커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정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선과 그런 선한 긍휼을 구해야지.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게,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딱 서원 드린 게, 저는 너무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불신의 신호가 뭔데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심과 불신이 눈에 가득하니까 지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신감 갖고 살아가면서, 저는 뭐 어디 가서 꿀려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뒤쳐져 본 적도 없고 져본 적도 별로 없는데, 딱 개척하면서 그게 가장 나한테 독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저는 돌다 이렇게 하나님 왔으니까 저는 그 대신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 대로 내가 싫다는 데도 불렀으니까 그럼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님이 먹여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보내신 양 젖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가족들하고 6년 동안 연을 끊고요. 저 혼자 생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총각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하고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서 1년 개척하고 1년 뒤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 거절하고 딱 그때부터는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기로 가족들조차 10원도 내가 안 받는데 어디 가서 받게 오히려 어떤 분이 제 사는 걸 보고 돈을 도와주실 때 내가 돌려보냈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혜종은 섬김과 존중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눈에는 동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려줬을 정도로 그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데 굉장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걸로만 내가 혹시 인간적 술수나 재주로 스킬과 노하우로 목회를 할까 봐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 학습받는 훈련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나 봤던 왜 분유치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난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고 젖이 안 도는데 우리는 분유를 사먹일 형편이 안 돼. 근데 젖이 안 돌아. 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내가 마트 앞에 분유 진열대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 손을 이렇게. 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내 수중엔 돈이 없어. 그걸 살 돈이 없어. 난 분유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때 제가 거기에 손을 댔더라면 모든 것이 물론 합리화되고 자꾸 그럴 때마다 자꾸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는 쟤는 나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셔서 저는 그때 그 해답지를 몇 번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답지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그러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니까 긍휼과 자비를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또 이상감 목사님께 이 질문 저희 청년들이 좀 공감도 많이 하겠지만 연령대 상관없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이 올포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자들 하는데 이런 생각은 혹시 도둑놈 심보도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정상적입니까 저도? 네. 본인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도둑놈 심보. 사실 요즘 초등학생 또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뭐냐 하면 건물주입니다. 아. 조물주보다 예, 파워가 센 게 건물주가 네. 꿈이죠. 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왜 꿈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건물주의 꿈을 지금만 꾼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도 일종의 저는 건물주다. 조물주를 넘어서려는 건물주의 욕구, 욕망, 욕심이 투영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누구나 그 바벨탑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 기성세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건물주가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들이죠.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실이 사실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교제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녀 출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하고 남는 게 뭐예요? 그냥 인생 그냥 뭐 있나 한번 즐기다 가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죄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병든 사회고 직접적인 도둑질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도둑질이 만연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이게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광야로 40년 동안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광야에 뭐 내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잘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적표를 딱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쫙 펼치면 멸종 성적은 수예요. 희귀 성적은 우예요. 대부분의 성적은 가, 나, 답니다. 집에 가라부터 시작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광야를 쭉 여행하는데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경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만나가요. 그 다음날 욕심을 거둬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썩어서 벌레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신뢰한다라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나누고 베풀고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지. 그래서 자꾸 일당해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로소득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정직한 노동을 좋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할 때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8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11조부터 또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우리가 어떤 물질관과 세계관을 가져야만 이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목사님들 주변에 또 예를 들어서 경고와 권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김목사님. 예, 사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을 모시고 세계 선교부에 가서 선교사님들 머무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후원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장로님은 의사세요. 주로 이렇게 그 한센시병 환자 치유하고 하는 그런 쪽에 국가기관에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23년 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머물 집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의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기증하신 거예요. 23년 전에. 그게 이제 리모델링 할 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가서 이렇게 후원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사로 있으시면서 매월 200에서 300만 원씩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거의 뭐 3분의 1, 많을 때는 2분의 1까지 후원하신 거예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20년을 넘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했는데 장로님께서 이게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삶이 아주 단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늘 그 일을 하신 거죠. 저는 그분에게서 정말 깊이 있게 배웠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이고 또 물질관이고 인생관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분을 통해서 참 좋은 표지판을 본 것 같아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이야기가 딱 제 마음을 잡아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인데 제가 주일학교까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때 수백 번을 들었던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어디서 설교가 끝나냐면 항상 주일학교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원샷 원킬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 칼 뽑아서 50절 자기 손에는 칼도 없었다라. 칼도 한 자루 없는 어린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쳐부순 얘기. 우리는 와 박수치고 간식 먹으러 줄을 서요. 항상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처음 보였어요. 그 뒤에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시는데도 골리앗한테 쫄아가지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오합지절 패잔병 같은 블레셋 병사들이 갑자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합지절이었는데 찌질이었는데 쪼다였는데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왁 일어나 사자처럼 뛰쳐나가 블레셋 군사의 목을 베더라고. 전 그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어느 자리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와 영광이 그 조막만한 소년의 심장에 면물지 못했던 것처럼 내 성공과 축복이 그때 목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반드시 누군가 희망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건강한 물질관을 만들려면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임에 맞게 주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걸 잃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강한 확신 가지고 오늘 함께 주신 것 자신 있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들어야 되냐면 지금 굉장히 혼탁한 게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볼 거냐를 항상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눈을 돌린다는 거는 결국 말씀을 말뿐이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만 봐도 뭐라 그랬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랬죠. 그거에 뭐와 대조가 돼 있냐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성경 원리대로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믿는데 성경 원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 다음에 목표를 뭐라 그랬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까지 목표를 삼으라면 우리는 정말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막 주식해서 벌었고 이거 했고 다 좋아해도 돼요. 근데 목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정말 막 주위를 돌아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신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향방이 없으니까 이를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해봤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3D 잡을 하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건 성경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중심이 정말 제대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나눌 곳간, 실직했을 때 일할 자리, 욕심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간다면 8계명 어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깊이 깨달은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공존, 공생, 공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